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이 찬양 먼저 가사 먼저 읽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둠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언약함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의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왕이 꼭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또 족속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시작은 자신만을 의지하라는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 자신만을 의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유다 백성의 불신실함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은 얼마나 많은 병거를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많은 기병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대국인 아수르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다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아수르와 필적할 만큼 많은 병과 마병을 지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병거, 마병 정도면은 충분히 아스르와 싸웠을 때에 승산이 있다라고 그들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뛰어난 개척인 것 같고 또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참으로 우둔하고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정작 자신들이 의지하고 앙모해야 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또 구원해주지도 못할 우상을 신앙하고 말았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둔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애굽까지도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제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을 지닌 애굽도 결국은 신이 아닌 사람에 불과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도 썩어 없어져 버릴 육체일 뿐이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힘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의지하고 앙모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젊은 사자, 큰 사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사자로 비유하셨을까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은 아무리 목자가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먹이를 빼앗기기 위해 소리 지르고 또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자는 겁을 내지 않고 자기 먹이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끝까지 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로 비유하셨습니다. 새끼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어미새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시고 참 보호자가 되심을 선언하신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했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우리 하나님 애타는 심정으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일어나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은 우상을 버릴 것이며 그날에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했던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쓰러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져서 노예가 될 것이며 그 모습을 보고 아수르의 왕과 대장들은 두려워서 겁에 질린 채 달아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과 풀무로 즉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임을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실제 그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왓수르의 패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적어도 저러지는 않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이방 백성을, 이방의 왕을 의지할 수 있지. 나는 저러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또 우리 스스로 위함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죄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또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어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은 너무나 강구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그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자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권력과 명예를 자랑한다는 것도 그 권력과 명예를 의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와 같이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곧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도 그 위기 앞에, 그 아수르의 이업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구원을 기다려야 했지만 너무 조급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그 마음으로
애굽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병마와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 우리 모두 경계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당장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나 또 자랑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삶의 문제를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오늘 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병과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그 위협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문제 앞에 조급하여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외국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 백성의 이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저러진 않지.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며 그들을 비난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외의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행여 내가 지금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어쩌면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지니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뉘우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돌아서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겹겹이 쌓여 있어서 여전히 내 눈앞에 아버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당장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당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행여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